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쌈쿡입니다. 나틀리에를 간단하게 영상만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나틀리에 가서 체험했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틀리에는 동대문 현대 시티 아울렛 1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밀레오레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 그옆 건물에 바로 보입니다.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1층에 내려서 바로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라텔리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표를 구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소셜 커머스를 검색해서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답니다. 저기 돌면 있는 것 같은데? 우와, 게임도. 우와, 재밌겠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있네. 입장전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림들이 쫙 걸려져 있어요. 연대기 순으로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고 보시려면 라텔리에 앱을 먼저 다운받아 같이 보면서 그림을 감상하시면 더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봤어요. 우와. 안녕? 대답 안 하네. 앱을 다운받으라고? 일단 모바일로 구매했던 표를 가지고 매표소에서 종이표로 교환을 받습니다. 표를 받기 전에 미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고 보여주시면 빈센트 반고 그림이 있는 엽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티켓과 같이 스탬프 투어 팜플렛을 주는데요. 각 광장마다 스탬프 찍는 곳이 6군데 비치되어 있어요. 그곳을 찾아서 스탬프를 총 6개를 찍어야 합니다. 스탬프에 나다르, 클로드 모네, 릴리안, 에밀 졸라, 조셉 룰랭,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과 맞게 찍으시면 됩니다. 다 찍고 나중에 스탬프 찍은 팜플렛 들고서 재방문을 하시면 5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역대 이거? 기계 티켓이고, 또 역서고, 기계 티켓. 기계에게 응모권. 이거 스탬프 찍는 거. 스탬프 투어. 땡큐. 입장하시기 전에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고요. 짐이 많아서 보관을 하셔야 한다면 화장실 가는 쪽에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가격은 1,000원, 1,500원 두 가지 크기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보관함은 일반 투명 우산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고요. 1,500원짜리는 보질 못했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내부에 화장실과 보관함이 없어요. 관람 중에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티켓을 소지한 후에 퇴장했다가 입구로 다시 입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라텔리에 이름은 인상주의 회화를 상징하는 빛, 라이트의 앞 스펠링 L자와 예술가의 작업실을 의미하는 아뜰리에를 결합해서 라뜰리에라는 이름이 완성된 거래요. 문이 열리면 직원분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열리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이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에 있는 테르트르 광장이 나옵니다. 바로 왼쪽에서 직원분이 티켓팅을 해주시는데요. 티켓팅을 하고 주의할 점도 듣고 출구 위치도 들은 후에 자유관람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라틀리에 입구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 서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액자 앞에 잠시 서 있는데요.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략 내용이 큰 액자를 통해 19세기 프랑스 명화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그리스 신화 9명의 도움을 받아 빛이 액자 가운데로 모이고 어둠이 내려온 다음 여행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에요. 빛이 한가운데로 모이고 어둠이 내리고만 다음 그림 속 공간인 페르티르 광장으로부터 라틀리에 여행이 시작됩니다. 액자 속 그림은 에두아르 레오 포르테스가 그린 페르티르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라틀리 안쪽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나 네. 셀카봉이나 플래시, 삼각대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니 좀 참고해주세요. 열면 그거 알아서
있으나 출구는 입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체인 안쪽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으며 의자와 테이블을 활용한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다. 네네. 단 모든 소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우와, 너무 이쁘다. 나 이거 뽑은 거 같아. 땡큐. 저는 셀카봉을 빼는 와중에 문이 열리는 바람에 아뜰리에 입구 정면을 제대로 못 찍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입구 앞에 서면 빛이 가운데로 모이는 장면과 어둠이 내리는 장면, 문이 열리는 장면을 정면에서 꼭 찍길 바래요. 너무 이쁘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공간은 몽마르트에 있는 테르트르 광장인데요. 19세기에 테르트르 광장은 한국의 홍대 앞과 같이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던 예술의 광장이었대요. 라틀리에 안 테르트르 광장은 가을의 풍경이었고 빵집, 모자 가게 등등 상점이 보였는데요. 특히 빵집은 당시 유명했던 글로프 빵집이라고 합니다. 라틀리에 앱에서 소개글에 빵집 옆에서 맛있는 빵 냄새 커피 향도 느껴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는 몰라서 자세히 못 느껴봤어요. 나는지 안 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진작 앱을 깔았으면 놓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답니다. 꼭 앱을 깔아서 한번 휘휘 보시고 놓치는 일 없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입구에서만 한 4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웬일이야. 너무 이쁘잖아. 응. 찍긴 찍었는데 어설프게 찍었어. 현재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에드와르 마네 외 인상주의 작가들의 초기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대요. 진짜 저희는 몰라서 그냥 훅훅 지나갔는데 말이죠. 고흐가 아르마을에 머물렀을 때 그의 술친구이자 우체국장이었던 조셉 룰랭을 그린 작품을 찾아보세요. 그 그림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대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입구에 딱 저희 둘뿐이어서 알려주시는 직원분들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사진만 겁나게 찍고 다음 방으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셉 룰랭 움직이는 액자 앞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마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타 블로그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정확하게 대답을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대화를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틀리에 입장 시엔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셀카봉, 삼각대 등의 사용은 안전을 위해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도 고프로에 달려있는 작은 셀카봉이 있었는데 그 셀카봉마저도 제거를 하고 손으로 직접 들고 다녔어요. 내부가 조금 어두워서 자칫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 그리고 라틀리에 내 모든 작품과 소품 보호를 위해서 눈으로만 감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단 의자에 앉아서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플래시는 금지. 그리고 작은 연극도 하는데요. 두 곳은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불가이고요. 한 곳은 영상 체험장인데 촬영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벨소리는 무음이나 폰을 꺼주세요. 그리고 라틀리에는 자유관람이라서 지나온 곳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이곳저곳 많이 많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받으면 이거 다 설명을 해준다 그런 거지. 그 앱.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 예술가들이 사랑했다는 또 하나의 장소인 몽마르트입니다. 몽마르트 꼭대기에 샤크 레케르 성당이 있는데 성당의 모습과 함께 몽마르트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는 눈 내리는 겨울 풍경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성당의 종소리도 들린답니다. 뭐라? 어디에 눈이 내려? 오, 저거구나. 아이고, 시원해라. 여기 빵집 아저씨 손님들아. 찍어줄게요. 어? 앞에 보네? 잘 보시면 화면으로 사진을 찍는 나다르가 보여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길거든요. 뒤돌아서 사진을 찍고 있다면 왼쪽에 초인종을 누른 후 대화를 해주시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대요. 이름, 나이, 웃어주세요 등 다양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답니다. 문장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물어봐야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박자씩 느리면이 있으니 물어보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가스파르 팔레스트로나 아시오. 한번 제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어려워. 가 뭐라고요? 많이 어려우신가 보군요. 내 이름은 가스파르 팔레스트로나 아시오. 어렵고 긴 이름 대신 나다르라고 불러주세요. 나타르. 저희 보이셨나요? 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이군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쉬운. 제 나이는 노래로 49살이 되었는데. 오, 비슷하게 맞췄어. 감사합니다. 간만에 말씀을. 이름 물어봐. 대박. 멋있어요. 알고 있어요. 너 저렇게 웃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네, 나스파르 팔레스트로 나왔죠. 말하지 마봐. 어려워요. 웃는다. 많이 어려우시냐고 그러지? 네, 가스파르 팔레스트로 나왔죠. 어리고 긴 이름 대신 나다르. 나다르라고 불러주세요. 크게 웃어주세요. 좋습니다. 웃겨. 감사합니다. 안녕. 간만에 가있어봐요. 어, 우와, 여기 사진 있다. 잘 찍어요? 그렇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예요.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 하시네. 안 바쁘세요? 그다지 바쁘진 않답니다. 네, 갈게요.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네, 웃습니다. 네. 아, 소리 내서. 소리 내서 웃어주세요. 네, 웃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웃습니다. 에? 소리 내서. 질문을 하실 때 끝까지 완성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리 내서 웃어주세요. 네, 웃습니다.
나다루와의 대화를 마쳤다면 쪽으로 더 가보세요. 모든 장소에는 소인국 안에 소인국 사람들이 있으니 중간중간 찾으면서 관람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을 보시면 모자를 쓴 남성분이 계신데요. 그분께도 말을 걸어보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들 속 사람들보다는 반응 속도가 더 느려요. 액자 앞에 보시면 동그랗게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가 있는 영상들은 다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이거 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한숨을 왜 쉬어? 그러니까. 너무 여러 번 물어봤나? 직업이 뭐예요? 나는 화가입니다. 오! 화, 포스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래. 이름이 뭐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걸? 대박이지. 예술과 낭만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아지트, 바로 몽마르트 아니요? 바로 몽마르트 아니요? 짱이다. 재밌어. 멋져요. 나도 내 키가 좀 아쉽지만 얼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 살이에요? 내 나이가 어느덧 30살이네요. 어리네. 눈 내리는 샤크레케르 성당 영상을 보셨다면 잠시 위쪽을 봐주세요.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눈 효과도 있답니다. 실제로 내려요. 마치 몽마르트의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눈 효과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예쁘지? 나무로 만들었나? 너무 잘 잘랐는데? 나도 가자. 이따 한 바퀴 두르고 또 오자. 그럴 수 있어요. 왜? 어? 이거 그거야? 그리고 네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겨있는 또 하나의 소인국이 있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눈 내리는 성당 아래쪽을 보세요. 보시면 눈덩이 모양의 큰 모양이 있지요? 그 구멍 사이를 꼭 보세요. 소인국이 숨겨져 있답니다. 내 소인국이 여기도 있는 것 같아. 맞네, 있네. 어머, 너 치고 갈 뻔했어. 대박. 예쁘다. 우와. 이러니까 미니어처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야, 전시회 때. 이쪽에서 좀 봐야지. 봐라. 여기 봐라. 우와. 엄청 예쁘게 나왔지. 응. 나중에 나도 좀 보내줘. 안에 이렇게 찍는 게 되게 이쁘다. 어? 사진 찍듯이 말한다. 어, 진짜? 종소리. 아, 못 찍었어. 딱 떴는데 종소리가 났어. 원래 타이밍. 맞아. 첫 번째, 나다른 스탬프 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으로 이동하기 전 왼쪽 구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잘 찾아서 도장을 꾹 눌러주세요. 세 번째 공간과 네 번째 공간 사이에 자그마한 방이 있어요. 그곳에도 소인국이 숨겨져 있고요. 누워서 좀 보기가 그지?
볼거리가 많아서 좋다. 그러게. 재밌어, 아직은. 매우 흡족해. 오길 잘한 것 같아. 여기서 승인도 있다. 어, 그러네. 네 번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마들렌 꽃시장에 나오는데요. 파리에서 아주 오래된 시장으로 알려져 있대요. 이곳은 코르테스라는 작가의 마들렌 꽃시장이라는 작품을 참고로 꾸며졌다고 하네요. 세 번째 릴리안 스탬프 노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몽마르트에서 꽃시장으로 넘어간 입구 바로 정면에 비치되어 있어요. 잘 찾아서 도장을 꾹 찍어주세요. 몽마르트 거리? 어? 아까 거기 있었어? 다른 공원인데. 꽃시장. 3번 찍는 거. 3번. 짠. 이거 했었지. 엉망으로 찍혔어. 오른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오랑주리 미술관 모네의 정원이 나옵니다. 오랑주리라는 뜻은 오렌지 온실이래요. 과거 겨울철에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는 온실로 건물이 사용된 것에서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는 명칭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물가에 떠 있는 꽃 수련의 모습을 빛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린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클로드 모네 스탬프 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면 왼쪽 코너 쪽에 벤치가 있는데 그 옆에 비치되어 있어요. 잘 찾아서 도장을 꾹 찍어주세요. 그리고 더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다 보면 공연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모네가 사랑한 지베르니 정원을 미디어 쇼로 보여주는데 쇼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시 봐야 되겠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모네 정원인데? 여기 모네. 우와 여기 예쁘다. 모네 거리 쪽에 있습니다. 어, 여기 공연했나 보다. 아틀리에에서는 스페셜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총 3가지의 공연을 한답니다. 각각 회차별로 공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서 찾아가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다섯 번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뮤지컬 공연인 고우의 꿈, 홀로그램 토크쇼인 명작 X파일 그 두 가지를 연속으로 보았고 시간이 남아서 조금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미디어 아트쇼인 모네의 정원을 관람했답니다. 직원분들께서 추천해준 순서랍니다. 보러 가. 끝까지 입장이어서 지금 관람하시는 분은 좋은 자리로 제가 남쪽으로. 네네네. 감사합니다. 갔다 와서 구경하자. 그래.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길치라. 중간에 네 번째 에밀 졸라 스탬프 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다가 왼쪽 코너 쪽에 비치되어 있는데 잘 찾아서 도장을 꾹 찍어주세요. 여기가 카페다. 우와. 어, 여기 스탬프 있다. 몇 번이냐? 여기가 4번인데?
공연이요. 아직 안 열렸지. 이곳은 노란집이 있는 아를 라마르틴 광장이에요. 고우의 꿈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 곳이에요. 공연 시작 전에 문이 열리고 그 전에는 닫혀 있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고우의 방이 있어요. 구경할 수도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대요. 공연 시작 전에 사진 촬영을 추천드립니다. 공연 마치고 찍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서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판넬이 있는데요. 들고서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고우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을 때 파란색 조명을 조심하세요. 저희도 정신이 없이 찍고 보니 얼굴 간에 파란 줄이 생겼더라고요. 낭패요. 공연 시간이 많이 짧지도 길지도 않아요. 공연장 끝부분에 계단이 있는데 아무 곳에나 앉아서 공연을 보시면 됩니다. 고우 역을 한 남자분이 뮤지컬 형식으로 노래와 연기를 하신답니다. 고우의 꿈 공연은 촬영이 불가하니 이 점 숙지하시고요. 공연에 방해될 수 있으니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즐거운 공연 관람을 위해서라면 꼭 지켜주세요. 고우의 꿈은 매일 10회 공연을 하고 22분 정도 진행을 하고 매 15분 시작을 합니다. 공연 앞에서 볼까? 아이고 아이고 좋다. 공연하는 거 찍어도 돼요? 아? 여섯 번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나와서 바로 왼쪽 옆이 에밀 졸라 서재이며 공연장인데요. 명작 X파일이라는 홀로그램 토크쇼 형식의 연극이에요. 에밀 졸라는 19세기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이곳에서는 에밀 졸라가 반고의 지인들과 함께 빈센트 반고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공연을 하는데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반고의 지인들이 움직이면서 사물을 만지는 듯한 모션도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마지막에 연극이 끝나고 고우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을 멋진 홀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답니다. 공연은 사진 촬영이 불가하니 이 점 숙지하시고요. 공연 전 사진 촬영은 가능하니 들어가자마자 얼른 찍으세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사진 찍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다음 공연 준비로 바로 나가야 해서 저희도 많이 못 찍었어요. 명작 X파일은 매일 10회 공연을 하고 20분 정도 진행, 최대 40명 입장, 매 40분 시작을 한대요. 오전 11시 15분에서 오후 7시 40분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시간 잘 숙지해주세요. 오늘의 정원은 매일 21회 상영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최대 25명 입장 매 20분 50분에 시작한답니다.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모네 정원에서의 공연은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곳인데요. 저희는 체험하고 노느라 전체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분들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꼭 전체 사진을 찍어보세요. 서서 보는 건가? 빛과 시간. 모네는 시시각각 변하는 삶. 그런 열정이. 괜찮습니다. 한 시간 가세요. 첫 번째 공간은 아름포름 광장이에요. 이곳에는 밤의 카페, 우체국, 밤의 카페 테라스, 라뜰리에 부티크 샵이 있습니다. 라뜰리에 부티크 샵에 들어가면 그 안에 출구가 있어요. 저희는 먼저 우체국으로 발길을 돌렸고요. 우체국 안에 다섯 번째 조셉 룰랭 스태프 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면 테이블 끝쪽에 비치되어 있어요. 잘 찾아서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급 피곤해. 공연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보고 있기다. 저 공연 마지막에 볼까? 좀 둘러보다가? 피곤하다. 이거 5번이지? 어? 5번. 뭔가 없긴 해도 저런 영상 같은 게 조금만 더 막 집중해서 보려니까. 우체국 안에 조셉 룰랭의 우체부 옷이 있어요.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다양한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체국 내부를 다 구경했다면 외부에는 움직이는 액자가 있는데요. 그 액자 속엔 조셉 룰랭이 있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꼭 인사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목소리가 정말 좋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우체국 또 한번 들러서 구경하고 가세요. 네. 재밌는 거 없어요? 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고 오로지 여기 라틀리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산물들 있죠. 한국을 지난 다음 공간은 고우가 가장 좋아했다는 아를 포룸 광장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밤의 카페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하네요. 안쪽 원형 테이블 옆부분에 여섯 번째 빈센트 방구 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직진으로 걸어 들어가면 보이는 원형 테이블 오른쪽 벽 구석에 잘 안 보여요. 비치되어 있긴 한데 잘 찾아서 도장 꼭 찍어주세요. 마지막 도장이에요. 테이블 하나하나, 바닥 하나하나가 내가 그림 속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예쁘고 사진도 진짜 진짜 잘 찍혀요. 뭔지 말할 것 같아. 추운 적 없어? 막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안녕하세요. 여행객입니까? 네, 여행객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폴 세잔이라고 합니다. 우와, 폴 세잔? 창문으로 남자분이 계시거든요. 혹시나 해서 질문해봤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폴 세잔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부유한 은행가의 사생아로 태어난 화가라고 하네요. 검색 사진과 직접 영상에서 찍은 사진과의 모습이 다르긴 한데 같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사과와 오렌지이고 에뮤졸라와는 서로를 영웅처럼 숭배할 정도 절친했는데 에뮤졸라가 소설 작품을 출간을 했고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많은 화가들의 특성 섞어 만든 인물이었는데 세잔이 에뮤졸라에게 자신의 내용을 털어놓은 비밀들이 우롱당했다고 오해해서 그만 그 둘의 30년 이상의 우정이 끝나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나의 유일한 스승 세잔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피카소의 스승이었다니 알고 봤다면 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계속 하나씩 아쉽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군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밤의 카페 안쪽에 빈센트 반 고흐가 카페 테라스를 바라보고 그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직업은 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아들이 같네요. 이름? 아래 새로 이사 온 분인가요? 너가 물어봐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말 안 한 말 안 한. 뭐지? 내 이름은 빈세트 방구구. 직업은 화가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은 빈세트 방구구. 직업은 화가입니다. 뭐 그리세요?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해서 이쪽에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 안에서만 드시지 마시고 밖에서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주문을 해서 음료를 마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안에서 먹었거든요. 아,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네, 마카롱은 너무 빨리 똑 떨어져서 구경도 못했어요. 저희는 뱅쇼랑 에이드를 마셨거든요. 꼭 잔으로 달라고 하세요. 잔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쁜 명화잔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잔이 작아서 그런지 담지 못한 양의 음료는 따로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주십니다. 음료는 잘 섞어서 드세요. 저희도 처음에 너무 싱거워서 아 이게 뭐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휘휘 저어서 마셔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아주 맛있게 마셨는데 입맛은 각자 다른 거니까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뱅쇼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선택이 가능했는데 저희는 차가운 음료를 선택을 했어요. 원래 뱅쇼를 마시던 맛이 있었는데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약하긴 했어요. 그래도 맛있게 마셨습니다. 여기 이쁘다. 여기 아마 인생에 계신 분인 거야. 아 그래서 안내도 하고 차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덟 번째 공간은 마들렌 꽃시장 쪽에 있는데요. 빛의 아틀리에라는 공간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 찍는 곳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비치되어 있는 그림 종이와 색연필로 그림 체험도 하고 스티커를 구매해서 스티커 아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스티커 가격은 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단체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체험 프로그램과 다르더라고요. 이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색칠 체험만 했어요. 색칠 체험을 마친 후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처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이동. 조금 더 사진을 찍은 후 부티크 샵으로 이동을 했어요. 우와, 여기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데인가? 그래서 저기 친구 맺고 있었나? 이거 페이스북 친구 맺고 그게 아까 그건가? 나 여기서 찍어주면 안 돼? 뭔지 모르겠어. 그럼 다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인장씨? 다 다르다. 양손이 보이네. 양손. 안경도 손만 나게.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가까이 찍었다, 멀리 찍었다. 굿즈라고 하나요? 명화와 관련된 물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예쁜 물건들이 많았는데 주머니가 약수한 관계로다가 전신 거울 리폼용으로 명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테이프만 사왔답니다. 다음 영상은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리폼하는 영상을 올릴게요. 저희가 라떼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요. 분명 낮이었는데 해가 떨어진 저녁이 돼서야 나왔어요. 라틀리에가 오후 9시 마감이었는데 저희가 입장한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고요. 퇴장을 하고 시간을 보니 오후 8시가 다 됐더라고요. 분명 우리가 들어간 이후에도 뒤에 사람들이 입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셈이었어요. 나올 때 진짜 아무도 없었답니다. 끝나기 1시간이 남았는데 말이죠. 장장 6시간을 라틀리에 안에서 있었네요. 화장실 한번 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사진 찍으면서 연극 즐기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너무도 재밌게 즐겼어요. 저희는 명화를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정말 즐겁고 재미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알고 본다면 더 좋겠지만 꼭 모르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꼭 라떼리에 가셔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영화 아니면 카페, 먹거리 이런 곳만 찾아다니다가 처음 와봤어요. 이날 비 엄청 왔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라틀리엔 실내에 있을 뿐더러 평수가 400평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시며 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진짜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결코 후원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 일절 없고요. 제 친구가 직접 구매해서 같이 다녀온 거예요. 어쨌든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친구가 직접 자기가 돈 주고 산 티켓이었고요. 체험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혹시나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손 썬주브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